내린 비로 인해서 물색이 좀 탁하고 한데 그래도 그래도 물이 조금 있어요. 아 정말 날씨 정말 화창합니다. 인디케이터 역할이 뭐 입질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도 있긴 한데 지금 라인이 어디로 떠내려 가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포말 주변에 혹을 흘려주면 끝에서 물기도 하고요. 들어가서 물기도 해요. 지금 낮 시간이라 나와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. 지금 몇 번 계속 흘리고 있는데 아까 이틀이 조금 있고 나서 더 이상 그 녀석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. 장소를 좀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습니다. 어차피 오늘은 이제 오후 장까지 볼 예정이니까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낚시를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보고 있다가 인디케이터가 멈춰지면 그때 챔질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너무 낮 시간대 왔나 싶기도 하고 포인트는 정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훅은 바버리스로 쓰고 있어요. 미늘이 없는 훅입니다. 뭐 족과의 영향을 미늘이 족과의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. 동남천은 늘 큰 물고기들이 자주 나타나줘서 기회에 아주 좋은 곳이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이거 와줘서 정말 할 맛이 나네요. 차근차근 두들겨 가면서 낚시를 진행해 주면 좋습니다. 아, 한 마리 올라오셨습니다. 아, 3,000원입니다. 아, 3,000원. 아, 3,000원입니다. 아, 3,000원. 아, 보이시나요? 아주 좋은 사이즈의 3,000원입니다. 정말 순식간에 물고서 딱 도망가더라고요. 아, 짜릿합니다. 아주 좋은 사이즈의 3,000원이에요. 아, 반갑다. 정말 이렇게 동남천 정도 와줘야 이렇게 좋은 사이즈에 한 30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런 좋은 사이즈에 3,000원 송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
아주 깨끗한 녀석이에요.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녀석 같아요. 너무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제 손에 물을 적당히 묻혀주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다들 찍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빼기가 좀 힘들어요. 자, 지금 산천어 한 마리를 잡고 나서 이제 방생을 해주고 이 훅을 잘 보셔야 돼요. 한 마리 큰 녀석이 걸리고 나면 이제 훅을 다시 매듭을 줘서 주어야 되는 게 낚시 팁입니다. 왜냐면 이 낚싯줄이 나일론이에요. 이 나일론의 특성이 뭐냐면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강해버리는 이 낚싯줄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사라집니다. 플라스틱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잡고 난 뒤에는 이 훅을 다시 매주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. 저는 저번에 몇 번 막 큰 녀석 잡고 이러다가 훅을 교체를 안 해주고 그냥 막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. 바로 이 지점에서 물고 올라와졌습니다. 아, 짜릿합니다. 지금 시간은 제가 들어온 지 한 20분 정도 경과 됐는데 첫 수가 매우 빠르게 올라와졌어요.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와 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. 그래서 저 밑에서 이제 소에 있던 애들이 위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은 그래요. 올라왔습니다. 와, 어우, 빠졌어. 아하, 안타깝다. 하지만 좋습니다. 이게 미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빠져요. 올라왔습니다. 어우, 빠졌어.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올라왔습니다. 또 빠졌네?